현식아, 정말 기억나지? 내이 팀에 들어왔던 처음 이유는 너였어. 갑자기 이면식이 있어서 이면식 있는 거 보고 아 들어와도 되겠다 확신 가지고 들어왔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고 대박이네. 우리 진짜 갓꽃과 천재 이면식이 우리 팀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. 사랑한다. 와 대박이네. 아 이렇게 하면 박수를 못 치네요. 아 너무 되게 이상한데 기분이. 아 갑자기 이거. 성재야. 아 이거 캠프파이어인데 갑자기 일로 좀 마시고 좀 마셔볼까? 그래. 아, 나 손에 너무 땀나. 고생 많았고. 그리고 정말 B2B의 막내가 육성재라서 정말 어떤 팀의 막내보다 육성재라서 정말 B2B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. 너무 고맙고 사랑해. 고마워 사랑해. 아 인정하는 바입니다. 아 인정하는 바예요. 자 성재 씨 빡빡머리. 너 불렀어? 성재 형 뭐 늘 뭐 겉으로는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뒤에서 생각 많이 한다는 거 많이 알고 손에 땀 계속 나. 그리고 막 그러니까 뭐 있으면은 동생들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 너무 감동스럽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감동이야 갑자기. 다음 사랑한다고 하라고 빨리. 나 사랑해. 감동이잖아. 아 마무리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. 아 자 우리 은광이 형 정말로 지금 10년 동안 리더로서 꿋꿋이 참을 건 참고 버틸 건 버티면서 우리 함께 이끌어 주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이제 또 더 이상 어디 뭐 끌려갈 일이 없으니까 10년, 20년, 30년, 40년 B2B의 리더로서 그리고 우리 큐브 이사로서도 또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수장으로서 우리 아티스트의 수장으로서 또 잘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응원하고 항상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아! 마지막에 야 심금을 눌렀다 진짜로. 와 손에 땀나 빨리. 아 푸니엘은 이제 슬슬 어깨가 아프니까. 아 근데 갑자기 이게 하니까 진지해지네. 네. 근데 푸니엘은 진짜 내가 멤버 중에 좀 특히 좀 많이 좀 고맙고 좀 뭐라 그럴까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. 왜냐면 진짜 타지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니 가족은 그래도 다 멀리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. 근데 진짜 푸니엘이 늘 B2B를 진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걸 나도 느껴.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나도 리더로서 이렇게 뭔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진지해져. 눈물 날 것 같잖아. 잠깐만. 아 너무 고맙고 너 진짜 눈 약간 촉촉한 것 같은데. 말 안 해도 알 거야. 사랑해.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그래. 아 예 저도 형의 열정을 너무 리스펙하고요. 포유 활동하면서 저랑 창섭이 형의 그 귀찮음을 형의 열정을 이렇게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인정 인정 네, 인정. 사랑해요. 인정. 아 사랑해요. 클릭 클릭 클릭. I wanna be an outsider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뱀. 플리즈.